송광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손잡이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손잡이가 원래는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 원래 저희 집이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안 이뻐서 원래는 그냥 이대로 살려볼까 했었는데 가족들이 댐퍼형으로 바꾸면 이대로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냥 꾹 눌러가지고 다시 빼시는 방식?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너무 불편해서 손잡이를 달아달라 라고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제가 이거 손잡이를 다시 달기로 했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거는 이 브론즈 색깔의 손잡이에요. 뭔가 좀 고급스럽기도 하고 차분한 스타일이라서 이걸 골랐는데요. 이 손잡이는 문고리닷컴과 손잡이닷컴에서 먼저 찾다가 한샘몰에서 찾아서 다시 인터넷에서 최저가로 구입한 브론즈 손잡이에요. 제가 시험삼아 하나를 달았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예전에는 다 이렇게 달았었어요. 세로 형태로 짧게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런데 요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런지 이렇게 가로로 많이 장착합니다. 본인이 좀 변신을 구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저처럼 다르게 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었던 손잡이를 이렇게 바꾼 거죠. 훨씬 더 고급스럽고 깨끗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바꿔볼까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여기는 원래 이렇게 달려 있었던 거라 구멍을 두 개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두 개 내기 위해서 중심점을 잡아서 구멍을 두 개 낼 건데요. 필요한 거는 이 사이즈가 3mm더라고요. 그래서 3mm짜리 나무 뚫는 피스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드릴 드라이버가 있으면 됩니다. 보통은 참고로 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큰 손잡이는 저는 저 16cm짜리 골랐고요. 보통은 12.8 이렇게 고르거든요. 그리고 이 두께가 보통 1.8 정도 돼요. 이 요거의 두께가. 그래서 그 두께에 맞는 나사를 고르시면 됩니다. 측정을 정확하게 잘 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데요. 중심점을 먼저 잡고 양옆에 사이즈를 맞춰서 그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조금만 틀려도 맞지 않아서 잘 부착이 안 되기 때문에 수직으로 잘 뚫어야 됩니다. 이렇게 중간에 한 번은 보고 정확하게 맞는지 측정을 하고 다시 한번 깊게 뚫어줍니다. 처음에는 수직으로 잘 못 뚫어서 구멍을 한 번 더 크게 내줘야 했는데요. 경험이 쌓이니까 다음부터는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뚫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드릴로 먼저 살짝 조여주고 양쪽을 조여준 후에 마지막에는 드라이버로 마무리 해주는 게 안전합니다. 구멍이 조금이라도 틀리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는지 보고 1mm만 차이가 나도 나사가 잘 안 박힙니다.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조절을 하고 확인을 한 후에 나사를 살짝 그리고 왼쪽 오른쪽을 다시 한번 살짝 중심을 잡아준 후에 그 다음에 제대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색연필은 물티슈로 잘 지워지니까 지운 다음에 다시 박아주는데요. 왼쪽 오른쪽을 살짝씩 조여서 마무리해 주는 게 좋고요. 이렇게 반복 작업을 계속 이어줍니다. 처음에는 잘 못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이어지면서 이제 요령이 생겨서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는 것도 이제 선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쪽은 옆으로 사이즈를 맞춰서 다시 구멍을 뚫어야 했는데요. 세로를 가로로 해야 하다 보니까
구멍을 하나만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고리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가격도 저렴하고 모양도 이뻐서 이것도 달아봅니다. 다는 방법은 쉽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가로, 세로 쪽의 높이와 폭을 잘 맞춰서 십자로 표시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나사를 드릴로 구멍을 살짝 표시만 해주고 실제로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확실하게 확인을 했다면 그때 드릴로 직각으로 뚫어줍니다. 그리고 수평을 맞춰서 손잡이를 달아주면 됩니다. 수평 맞춘 방법은 바로 위에 링크해 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손잡이 바꾸실 때는 원래 기존에 했던 거 바꾸실 때는 사이즈를 똑같이 해야 되지만 저처럼 필름지 리폼을 한 이후에는 다양하게 사이즈를 바꿔서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세로 방향이었던 걸 가로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긴 손잡이였는데 짧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지 리폼 하실 경우에는 꼭 이렇게 손잡이까지 하셔서 훨씬 더 예쁘고 고급스럽게 교환이 될 수 있습니다. 교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미나게 저는 포인트로 동그란 거를 달아봤는데요. 굉장히 그립감도 좋고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다양하게 재미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로 방향으로 많이 하니까요. 굳이 예전에 세로 방향이었다면 필름지 리폼을 통해서 가로 방향으로 바꿔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